보험 쪼개기를 통한 보장 석탑 쌓기. 와, 오늘은요, 보험 쪼개기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는 건가 싶습니다. 통장 쪼개기는 들어봤어도 보험 쪼개기 사실 저는 생소하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선생님? 네, 조금 생소하죠. 네. 네, 보험을 쪼개면 과연 어떤 점이 좋은지 제가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은 그 합리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가 요즘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 보험 가입 성향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보험은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데 한 상품에 사망 보장부터 각종 진단금, 뭐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가입하시고 아, 나는 이제 든든하구나 하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보험을 한 10개도 넘게 가입을 하셨는데 정작 그분한테 필요한 부분은 좀 많이 누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는 중복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 뭐 문제는 그 두 사례 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불입이 어려워질 어떤 삶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좀 그런 큰 문제를 안게 되는데요. 보험료라는 게 뭐 1, 2년 이렇게 불입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5에서 10년, 뭐 길게는 20년, 30년 이상을 불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의 뭐 집 한 채 값만큼 이제 큰 금액일 수 있겠죠. 그런 보험을 너무도 쉽게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재무적으로 큰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면서 집 한 채 값만큼 내야 되는 이 보험료 과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분산 가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정도를 내는데 이게 모이면 집 한 채 순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 가입해서 보험료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선생님 좀 어떤 사항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의 종류는 뭐 수도 없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보장별로 그 보험의 종류도 뭐 수십 가지에 달하는데요. 핵심적으로 제가 큰 틀에서 위험별로 보험의 종류를 한 5개 정도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먼저 그 사망보장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이제 앞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종신보험, 뭐 이런 또 정기보험 등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되는 보험인데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변액 종신보험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정기보험이라는 것은 종신보험과 달리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보장을 준비하는 형태고 더불어도 종신보험보다 가격도 보험료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높은 사망보장을 준비하기 좋은 보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대 진단비, 즉 암이라든가 뇌혈관, 또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보장하는 보험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암보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제 암보험 단독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그 통합보험에다가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특약의 형태보다는 별도로 암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제가 좀 따로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비, 입원비 보장,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험은 이제 과거에는 통합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을 했었지만 현재는 이제 단독 실손으로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기타 이제 보장성으로 뭐 치매 보험도 있고 뭐 간병비, 운전자 보험 이런 부분들도 단독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또 특약의 형태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지금 내 보험이 현재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좀 설명해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보험 증권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종신보험인데요. 이 가입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주계약, 즉 사망보험금 7천만 원과 재상해, 입원, 암, 수술비, 상해치료, 성인병 등등의 아주 특이하게 한 7개 정도가 부과가 되어 있죠. 보시면 주계약 7천만 원의 보험료는 11만 4,100원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의 보장보험료이고 나중에 혹시 만기 때나 혹시 중도에 해제하게 됐을 때 그 환급금의 재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 특약들은 대부분 환급이 되지 않는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특약보험료 약 11만 7천 원 정도 해당하는 이 보험료는 대부분 소멸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 용어 중에 많이 쓰이는 말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그만큼 이제 위험을 분산하라는 뜻인데요. 재테크에서도 한 가지 집중하는 투자는 아주 위험이 크다고 하듯이 보험도 좀 같은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많이들 해당되는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A사 종신보험인데 앞서 보신 그 보험증권처럼 주계약에다 사망보험금과 각종 특약들을 한 10개가 넘는 특약을 한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B사의 그 손해보험 통합보험도 역시 보면 기본계약, 즉 생명보험의 주계약에 해당되는 상해 사망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인데요. 이 부분의 밑에 또 진단비, 입원 수술비, 뭐 운전자 담보에 실손 담보도 넣고 치매 보험에 또 화재 담보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넣는 경우입니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로 가입을 중이거나 또는 새로 가입하실 때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한 상품으로 많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꼭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보장도 다양하고 뭐 일석이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앵커님께 또는 뭐 우리 시청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어떤 질문 네. 하실 건가요?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닥칠 때가 있겠죠. 만약에 나한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 가장 무엇부터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보험을 보통 정리하지 않나요? 예. 어떤 주부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남편이요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현실적으로 뭐 아마도 나한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가장 먼저 이제 은행의 예적금이나 이런 보험 해지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어쨌든 이 예적금은 아시다시피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덜 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특히 보장성 보험은 중도 해지 시에 돌려받는 해지환급금도 많지 않은 데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실손보험이나 이런 암보험처럼 비교적 비싸지 않은 보험은 남겨둬야 되는데 이 종신보험에다 이렇게 특약을 많이 부과해 놓은 상태에서는 특약만 따로 남길 수가 없거든요. 즉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그 나머지 연계되어서 가입된 그 특약 보장까지도 그 한꺼번에 해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시 여건이 좋아져서 뭐 나중에 다시 보험을 재가입할 때 가입 연령도 이미 높아지고 또 뭐 그 사이 건강 상태 이상이라도 생겼다면 가입에 좀 제한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보험도 이 재테크처럼 보장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형태로 가입 중이신 분들이 꽤 많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뭐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신 후에 나는 어떤 상태인지 가입하신 보험증권 잘 살펴보시고 전문가의 좀 조언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도 한 바구니에 좀 담지는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데? 라고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나눠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걸까요, 선생님? 예, 그래서 저는 그 통장 쪼개기가 아니라 이 보험 쪼개기, 보장 쪼개기라는 말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먼저 그 각 주요 보장별로 구분을 이렇게 쭉 한 후에 나한테 필요한 보장별로 가입을 나누는 형태입니다. 사망보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크게 준비하는 방법은 역시 종신보험인데요. 뭐 이 부분도 공시이율 상품이 있고 변액 종신보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 그 사망보장의 크기를 정하신 후에 별도 특약을 따로 부과하지 마시고 주계약만 준비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진단금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암, 이대 진단비, 또 치매 진단비 이런 굵직한 진단비가 있죠. 그래서 암의 경우에는 먼저 이 비갱신형 암보험을 기본으로 선택을 하신 후에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갱신형도 적절히 좀 추가하시고 또 최근에는 그 암에 대한 그 치료 중에 표적 항암 치료 같은 신치료 특약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함께 준비하시면 좀 좋겠고요. 2대 진단비, 즉 뇌혈관 진단비라든가 심혈관 질환 진단비도 별도로 단독 상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단독 플랜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이 뇌출혈이라든가 급성 심근경색 같은 발병률이 떨어지는 부분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에 이렇게 폭넓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 이렇게 가리지 마시고 혹시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잘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보장 부분은 먼저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은 실손보험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처럼 운전자보험도 좀 반드시 가입하시기를 권유를 좀 드립니다. 보험료도 뭐 만 원대부터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험과 함께 꼭 같이 함께 가입을 하시길 바라고요. 간병비라든가 또 간병인 보험, 뭐 후유장애 이런 등을 보장하는 플랜도 추가로 꼭 따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보장별로 좀 가입을 나눠라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보장을 쪽에서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플랜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장을 쪽에서 가입하는 것을 따로 이제 보장 석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큰 보장별로 쪼개서 분산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래도 종신보험과 같은 보험료 비중이 좀 높은 사망보험금은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할 때 하더라도 최소한 피로보장 자산의 실손보험이라든가 또는 최소한의 진단비 안보험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킬 수 있는 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보장 석탑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먼저 이 보험 준비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가장 폭넓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족한 본인 부담금을 최대로 보완해 주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좀 먼저 준비를 해 주시길 권하고요. 그다음에 사망 보장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면 종신보험 또는 좀 저렴하게는 정기보험의 형태로 등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정을 갖고 또 한 가정의 경제적 그 가장이 되는 순간부터 이 사망 보장에 대한 필요성은 필수적인 보장이 되겠죠. 내가 없어도 만약에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할 어떤 그런 가족이 없다라면 뭐 종신보험 같은 사망 보장은 뭐 선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준비하셔야 될 보장의 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진단비와 각종 보장 상품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장 석탑 쌓기를 통해서 보험을 쪼개서 가입하시면 적어도 건강을 잃고 병원비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이 꿈을 잃는 경우는 좀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또 더불어 연금보험 등을 통해서 든든한 경제적 노후까지 준비를 하시게 되면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험 쪼개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보장 석탑도 오늘 배웠으니까 한번 유용한 정보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보험 가입 요령도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어떤 부분들이 좀 요령이 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하는 개념인데요. 그 보험 가입 요령으로 첫 번째, 현재 시점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보장 자산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생명과 손해보험의 차이가 좀 있기는 있지만 사람 이 건강과 관련된 보장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요즘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잠시 검토를 하신 후에 그다음에 보장 기간을 과연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 가급적 긴 것이 좀 유리하겠고요. 납입 기간은 나의 어떤 납입 여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간으로 고려하는 정하는 것이 맞을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요 보장별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장 쪼개기를 통해서 나누어서 보장 쌓기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기간과 납입 기간을 또 고려해 보셔서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저희가요 3교신 여기서 좀 마치겠고 문자 사연 하나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6736님의 사연입니다. 보험을 보니 적립보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꼭 넣어야 하나요? 라는 또 문의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바로 좀 넣어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립보험료는 가급적 빼고 가입하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뭐 적립보험료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손해보험 상품에 쓰이는 용어인데요. 손해보험 상품의 그 보험료 구성을 잠시 보면 크게 이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이렇게 구분이 적립보험료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위험보험료는 그 가입하는 보장을 위해서 책정되는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적립보험료라는 것은 일정 비율로 보험사에서 적립을 해 두었다가 만기나 또는 해약 시에 계약자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형태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실손보험에 가입을 할 때 적립보험료를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실손담보가 몇 년 단위로 갱신이 될 때 그때마다 보험료 인상이 되는 부분을 이 적립보험료로 이렇게 대체해주면서 처음과 비슷한 보험료를 내거나 또는 그 인상되는 그 보험료 그 부분을 좀 적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기능 거의 없고요. 차후에 이제 만기에 해지환급금의 재원으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적립보험료도 역시 일정 부분 사업비를 차감을 합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만기나 해지 시에 적립률이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제 굳이 가입을 할 때 적립보험료를 굳이 부과를 해서 월 보험료를 이렇게 높이는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고객의 경우에 제가 보시면 월 한 13만 원 정도의 통합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증권을 보니까 위험보험료는 고작 한 5만 원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 한 8만 원 정도가 적립보험료더라고요. 사실은
그 고객분은 월 5만 원 정도만 내도 해당 그 보장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적립보험료를 과다하게 넣음으로 인해서 매월 큰 보험료를 내게 됐던 거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축성 보험과 달리 보장성 보험은 말 그대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100세 상품이 주로 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30세에 가입을 해서 100세 만기에 적립금을 돌려받는다?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건강보험료처럼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비용이라는 점을 좀 꼭 기억하시고 필요한 보장만큼의 보험료만 설계를 하신 후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